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짠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요거는 대전 선화동에 있는 실비김치. 원조김치입니다.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. 제가 안성탕면이랑 요 실비김치를 먹었는데, 아, 편집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. 재미도 없고, 약간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서 밥이랑 한 번도 갖고 왔어요. 좀 많이 조심해서 라면에서 먹었었는데, 이번에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먹겠습니다. 약간 지저분할 거예요. 닭기 버튼 누르셔도 전할 말이 없습니다. 양해 부탁드려요. 손 많이 써서 먹고 입에 좀 많이 묻힐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초속장차. 구수하다. 선, 이게, 진짜 이래요. 크네요, 크긴. 이 정도로만. 이게 제 맛이지. 밥은 많이 안 겪었어요. 맛있어요. 많이 씹어먹으니까 아까보다 매운 게 확실히 사네요. 맵습니다. 그래도 맛있어요. 아, 좋다. 콧물 나요. 자, 이렇게 선화동 매운 김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약간 아까 그 라면이랑 안성탕면이랑 먹을 때보다 좀더 크게 먹고, 많이 먹고 양념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확실히 매운맛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맛있게 매운 김치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대전 가시면은 한 번쯤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대신 잘라서 조그맣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내일은 또 토요일이네요. 즐거운 토요일.
주말 잘 보내시고요. 안녕. 오즈 사랑해요.